6월 민주상은 지난 2017년 6월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서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활동 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알려서 확산시키기 위해서 제정되었고 오늘 제3회 시상식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상식이 있기까지 기획에 참여하고 사례를 발굴하고 공모를 널리 알리고 응해주신 활동가, 연구자, 공직자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면밀히 심사와 실사를 진행해주신 심사위원 수상 사례를 선정하고 오늘 시상을 이끌어주신 시상위원 여러분들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여러 유사한 상들이 있는 가운데 특별히 좀 차별적으로 주목한 부분은 개인이나 어떤 단체 인물이 아니라 사례 중심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공로를 끼친 경우를 찾아보자는 것이 저희들의 초점이었고요. 이번 3회 6월 민주상에 34건이 응모를 하셨고 심사위원회에서 6건을 선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현장 답사도 하셨고 본격적인 6월 민주상 시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상부터 먼저 시상을 하겠습니다. 특별상을 받으시게 된 N번방 성착취 추적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 노력에 추적단 불꽃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6월 민주상 특별상 N번방 성착취 사건 추적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 노력 추적단 불꽃 기하께서 보여주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20년 6월 9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3회 6월 민주상 시상위원회 본상은 사학비리에 맞선 대학 민주화 투쟁의 상지대학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모두가 엄마다 사회적 모성에 기반한 당사자 정치 정치하는 엄마들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기하께서 보여주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20년 6월 9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3회 6월 민주상 시상위원회 여성학자 정희진은 민주주의 사회는 모두가 혹은 다수가 행복한 사회가 아니다. 배제된 사람이 없는 사회다라고 말했습니다. 편견에 움츠러드는 성범죄 피해자가 없는 사회가 도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회의 뜻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대법원 판결 이후 사분위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 최근 10년간의 투쟁은 매우 처절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상기된 민주화투쟁이 상기된 사람들만의 투쟁은 아니었습니다. 상지대 하나 살리자고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원주와 강원도의 지역사회, 서울과 전국의 시민사회, 교육계, 국회, 언론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민주화에 성공했습니다. 그간 상지대 민주화 투쟁을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엄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일상이 정치고 시민이 정치 주체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다양한 관계를 기준으로 평등하게 법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때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고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일련의 사건들로 시민사회단체를 향한 시선들도 곱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활동가들의 마음은 참 무겁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번 6월 민주상 대상수상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로 살아간다는 게 참 많이 힘들고 고단한 삶입니다. 수많은 정치하는 엄마들 저희 단체에서 다 그 연령 상관없이 다 언니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언니들 다 깃발에
담아서 웃다고 수많은 언니들이 저희 밑에서 많이 서포트를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같이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예, 박수 치면 사랑하겠습니다. 사막은 건너 늙은 온갖 나타를 보내 뜨거운 태양은 끝없이 내리쪽 이래 멈추면 안 돼 저 사막의 끝을 향하여 걸어